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울산의 선택, JCN이 마련한 21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시간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울산을 위해서 일할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4.1령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후보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질문 한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울산 북구의 출마한 후보자들의 시간으로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 경제인에서 정치인이 되신지 꽤 오래 되셨는데 이번 선거에 나오시게 된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제 전문가, 검증된 일꾼 기호 2번 박대동입니다. 저는 임기 4년 동안 어, 북구의 지도를 완성하고 미래 40년의 북구의 변화를 북구 주민분들과 함께 실현해 드리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의 안정에 기바지하고 또 어,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북구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텐데요 네, 유권자들께서 어떤 말씀을 저로 많이 하시던가요? 아, 흠지다 보니 지난 두번 선거 패배도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네. 어, 오토밸리 도로, 이해로,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어, 초등학교 신설 등 제가 이루어낸 그 사업들에 대해서 아, 참 편리하게 일 많이 했구나. 음. 일 잘하네. 음. 어,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해달라. 이런 경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예. 북구에 지금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그 시급한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인 도로망 구축 사업을 들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어, 7번 국도 확장 사업입니다. 네. 어, 경주시 경계까지의 북구 구간은 제가 19년,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어,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와 가지고 어, 6차선으로 확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음. 경주시에서 외동까지 한 2km 정도가 아직도 4차선으로 남아 있다 보니 교통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네. 시급히 확장이 필요한 어, 곳이죠. 네. 둘째, 울산 외곽순환도의 로 조기 완공 어, 이것을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고속도로 구간만 총 사업비가 7,240억 원에 이르고 총 길이가 26.2km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어,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기 완공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경북 고속도로 미호 IC에서 강동 터널을 뚫어서 강동에 이르기까지 동서축의 이 도로망이 조기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는 동서남북 도로교통망이 완성되는 도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효과가 있고 산업 물류와 주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로 개설 문제를 현안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현대차, 어, 현대중공업에 오는 차들이 많아서 평, 평일에도 많이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이상은 의원하고 네. 경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 정치를 하다 보니 저는 야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그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진보당의 후보를 양보한 것은 분명히 야합이라고 지탄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적으로 볼때 네. 어, 지난 6년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 힘써 주시고 제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잘 이어가고자 해서 오셨던 이상은 의원께서 공천 과정에서 밀려나고 그후 양자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신념을 떠나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 후보는 북구의 발전과 미래보다는 무조건적인 정권 심판론에 매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말로 비파만 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검증된 실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박대동 후보만의 경쟁력, <laughs> 이 경쟁력이 바로 박대동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째. 검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임기를 중도 하차 없이 잘 마친 모범적인 국회의원이었고 임기 내에 취재했던 오토베리로이해로 <laughs> 연결 등 결과물이 지금은 북구 주민들께 많은 혜택과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둘째 실형력이 있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음. 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은 정부와 협력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네. 소수 정당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셋째 30년간 경제부처에서 일해온 어, 저희 경험과 경력 또 단단한 인적 자원이 있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하는 점이 저희 강점이고 음. 제가 당선되어야 할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공약 말씀 나오셨습니다. 그대로 가겠는데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공약이 되겠어요. 시간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경부 고속도로에서 강동까지 이어지는 울산 외곽 순환도로의 조기 개통. 아, 울산 경주간 7번 국도의 확장을 우선 추진해서 예. 어, 미래 도시 북구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행복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밤중이나 주말에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유치, 아. 인구 밀집 지역의 학교 신설 또는 유치, 어, 과밀 학급 해소, 학교 밖 돌봄 넓은 학교 전면 지원 등으로. IQ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째로는 어, 미래 산업의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대에 걸맞게 울산 북구를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서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의 전성기를 다시 열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채용 조건 완화 등을 통해서 외식업주 등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도우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넷째, 주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북울산역 KTX 이음 정차를 추진하고 북울산 종합교통터미널을 유치하고 지금 없는 북울산 우체국을 신설하며 폐선부지 어, 울산숲 조기조성과 공공의료원 유치 그리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마련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어, 정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 자정 노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어, 특권을 포기하고자 저는 이미 어, 중앙당에 서약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모범적인 국회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정리하시죠. 아,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 국민에게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어, 미래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답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울산 북구는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과거에 추진하다가 멈춰버린 북구 발전의 시계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 도시 북구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흠지에서 지난 14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지역을 지켜온 저 기호 2번 박대동에게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북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였습니다.